중력을 조절하는 락 스피릿 이안. 이안? 우와! 야, 근데 맨발인데? 깜빡하셨나 보다 오늘. 네, 아주 시원하게 입고 오셨어요. 자, 다음 게 렛츠 플레이! 뭐 땅을 쓰는 거 아니야? 염력 같은 거? 와! 야, 이게 뭐야? 대지를 뒤흔들 강력한 럭스피스의 사나이 중력의 신 이안. 날 두고 가시나
예술이네요. 어, 황재성 씨가 입을 못 다물고 계시네. 어떤 느낌이세요? 어, 그 내가 예를 들어서 초능력을 갖고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저런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. 막 카리스마랑 막 무대에서 무릎 꿇고 막 절규하고 저렇게 울부짖는 수컷 냄새 확 나는 그런 삶이 있잖아요. 저렇게 되고 싶어요. 그래요. 아. 더 흥분하시게 만들어 드리죠. 이한 씨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한 씨 나와주세요. 자, 너무나 멋진 무대 보여주셨는데 정확하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저는 보시다시피 중력을 조절할 수 있는 이안이라고 합니다. 좋습니다. 예. 자, 얼마든지 뭐 질문 나눠주시길 바랍니다. 저 말씀하세요. 제가 궁금한 거는 저는 누군지 궁금하지 않아요. 그냥 이안이 좋으니까. 그냥 이안이 좋으니까. 그런데 이제 물어보고 싶은 건 락 외에 다른 장르도 하신 적이 있었는지 너무 궁금해요. 어, 저는 락뿐만 아니고 발라드, 가곡, 트로트 다 해봤습니다. 저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요? 지금 당장 지금 든 생각인데 뭡니까? 오늘 병만족은 어디로 갈까요?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됩니까? 그분이 생각나가지고 맞아. 오늘 병만족은 어디로 갈까요? 오! YB? 미친 거 아니 진짜? 아니에요. 저기 그 오빠는 목소리가 이렇게 어리지 않아요. 그리고 나는 아 매섭네요 오늘. 아니야 안 돼. 아유. 혹시 윤도현 선배님일 수도 있잖아요. 샤우팅을 들으면 알거든요. 그렇지. 혹시 무반주로 한번 고음을 내빼주시면 혹시 예. 가능하실까요 혹시? 어 가능합니다. 자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. 맞아 맞나봐.